전국 시도의장 협의회는 임시회를 갖고 농작물 저온 피해 보장 수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장단은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50%인 농작물 재해보험상 저온 피해 보장 수준을 80%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저온 현상으로 경북 3,171헥타르를 포함해 전국에서 14,217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